여성의 몸은 장애와 젠더가 교차하는 몸입니다.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자유로워지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월 작가님은 소설 정적이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에세이 매력이라 함은 소설에서는 역시 환상과 호불하는 그 만능의 장막이 있는데 에세이에서는 저자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 네, 매력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책을 놓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요. 되게 구술성이 살아있는 에세이더라고요. 심나우 작가님의 그런 글들이. 그러면서 생나의 것의 현장감을 요모조모 고민해서 자신의 글을 세대적이고 세태적인 어떤 현실감 위에 위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작가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는 희망이 드물 때 낙관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이번 에세이에서 가장 인상 깊은 문장이었는데요. 사실 그 소설 속에서야 개연성이 중요하죠. 복선이 있어야 되고 이야기에. 그런데 사실 현실의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도 좋은 일들도 느닷없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나는 희망이 드물 때 낙관하고 싶다. 낙관을 버릇으로 드리고 싶다. 돌발적으로 나타나 내 삶을 더 낫게 만들 긍정적인 변수는 지금 개선하려고 해도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한심해지고 싶지 않다. 그것만이 내 바람이다. 네,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는 말을 더듬는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말이 많든 적든 우리 모두는 있는 그대로 괜찮은 사람이니까 좀 기다려주면 어떨까. 좋아요. 들어볼래요? 부탁해요.